조용한 새벽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귀신이 소리나는 것처럼. 집에 있을 때 어디선가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이 영상인데 집전화기 다이얼 누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 소리인지 해가지고 이제 휴대폰에 녹음 켜가지고 옆에다 놓고 녹음본을 확인해보니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뭐 언제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새벽 3시마다 계속 들려요. 그 새벽 3시마다 뭐 전화를 하신다거나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피곤해서 잘 보이지 그런 건 없죠. 조용한 새벽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10분, 20분 정도 걸어가면 떨어진 저 아랫마을 쪽? 안 가요. 우리는 못 들어봤네. 못 들어보셨어요? 야. 이런 소리 처음인데. 잠이 안 들 땐 있어도 그런 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제가 말씀 좀 여쭤보러 왔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3월 24일쯤 그때 들었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기억이 남아요. 무슨 귀신이 소리나는 것처럼. 어디서 알린다고 막 그 알린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들리는 것과 여기 스피커에서 최근에도 방송을 해보거나 그러셨어요? 안 한지 오래됐어요. 안 한지 오래됐어요? 방금 방송하는데 시선에서 그 방송을 듣고 이제 키를 잠가놓으면은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저희 애는 여기가 아닌데서 방송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장님들이 방송하면은 그 핸드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다고 아예 그냥 연결이 안 돼버리네요. 방송 시설은 이장들한테만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3월 5일 오전 9시 30분.
그 처음 들은 게 언제라고 했죠? 한 달 전이요. 매일 들렸어요. 예전에 유선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던 시절에 다이얼러의 버튼 누르는 소리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10개의 신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호에서 번호를 추출할 수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번호는 별 4 0 3 0 0 0 4 별 7입니다. 소리가 똑같네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른다고 했을 때는 다이얼 버튼을 누를 때 각각 조금이라도 지연이나 빨리 누르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소리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분석을 했을 때 그 간격이 매우 일정하고 규칙적인 것을 저희가 분석 결과 판단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거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다이얼러 기능으로 작동된 소음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네, 찾았어요 지금. 찾으셨어요? 기계들만 들어야 되는 소리인데 이걸 다 같이 듣게 된 것 같아요. 집집마다 있는 수신기에 이제 기계 동결을 시켜주는 소리인데 사람들 귀엔 들리지 않게 무전기 주파수에다가 집집마다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주는데 앰프에 변기가 전원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금쪽으로 소리가 나간 거죠. 맨날 새벽 3시마다 들리고 하니까 무섭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이제 안 들린다고 하니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